저 보호망이 추천하는 40세 4대 천왕 어딘지 저와 함께 한번 들어가도록 할까요? 자, 에브리바디 휘르르 뽕! 자, 그러면은 40세 여성과 남성 기준으로 저 보호망이 한번 추천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는 에치손보예요. 에치손보 노란색 보시면 어딘지 대략적으로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보험료가 매우 저렴하죠? 근데 그레이 1으로 했어요, 당연히. 그레이 2로 하면 보험료가 좀 높게 나와서 한 뭐 비춰도 뭐 괜찮겠지만 일단 그레이 1, 그러니까 1등급, 2등급 로그앱을 통해서 1, 2등급 나온 사람은 제가 한번 해보았고요. 에치손보입니다. 51,302원, 20년 나 90세 만기로 했고요. 상해 80% 이상, 후유장해 2,000만원, 예, 의무기 때문에 같이 넣어드렸습니다. 그 일반암 5,000만원, 그 다음에 유방암 생식기암 5,000만원 넣어드렸고요. 그 다음에 유사암 1,000만원 넣어드렸습니다. 유사암 2,000만원인데 1,000만원 좀 비교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드렸는데 죄송하고요. 이거 2,000만원, 네, 2,000만원까지 가입이 됩니다. 2,000만원 까지 가입되고 2,000만원인데 좀 오타가 나온 것 같아요. 정말 죄송하고요. 근데 보험료는 똑같습니다. 자, 수술비는 다 안 넣어드렸어요. 그리고 치료비, 항암 방사선 약물 치료비와 그다음 항암 양성자 방사선 치료비, 그리고 표적 항암 약물 허가 치료비까지 이 모든 게 넣은 금액이 보험료가 얼마라고요? 51,302원이 나왔어요. 그래서 일단은 에치손보의 장점은 암도 5,000, 생식기암도 5,000만원이에요. 예를 들어서 암 유암이나 대장암 걸렸다. 그 5,000만원 진단금 받고요. 나중에 자궁암이든 전립선암이든 뭐 자궁암이든 뭐 유방암이든 걸렸다. 그 5,000만원 또 지급이 가능하다. 자, 반대로 말씀드릴게요. 남성은 전립선암이 먼저 걸렸어요. 그러면 5,000만원 받으시고 위암이나 대장암이 걸렸어요. 그러면 5,000만원 또 보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합이 1억까지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물론 보험료는 좀 더 높을 수 있어요. 각각 보험료가 산출이 되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료가 51,000원이면 매우 매우 저렴한 거죠. 그래서 매우 큰 장점이 있다는 거죠. 자, 두 번째예요. D사. D사 같은 경우는 보험료가 69,493원이 나왔습니다. 네, D사 같은 경우는 일단은 여기 보시면은 20년 나 90세 만기고요. 여기도 생명보험, 여기도 생명보험. 하지만 여기는 손보, 여기도 손보. 힌트를 드리자면, 네, 이렇게 해드렸고요. 20년 나 90세 만기로 해드렸어요. 기본 계약 상해 사망, 아니 사망보험금이 200만원이고요. 생명보험이다 보니까 이거는 뭐 재해사망이든 아니면은 질병사망이든 뭐든지 일반사망, 잠들어다 사망해도 일반사망이기 때문에 모든 사망에 대해서 200만원 넣어드렸고요. 암 5,000만원 심플하게 모든 암이에요. 그 다음 유사암 소외감 2,000만원, 손해보험은 유사암이란 말 쓰고요. 생명보험은 소외감이란 말 쓰거든요. 그래서 똑같습니다. 뭔지 아실 거예요. 갑, 기, 경, 재, 그 다음에 뭐가 있죠? 대장전막내암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갑상선암 2,000만원, 기타 피부암 2,000만원, 경계선 종양 2,000만원, 제자리암 2,000만원, 대장전막내암 2,000만원, 합산 5,000만원까지 2,000만원, 그리고 여기 5,000만원 내고 일반암, 갑기경제는 각각 2,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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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 1억까지 보장이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겠네요. 자, 그 밑에 보시면 항암 약물 치료비와 항암 양성자 방사선 치료비, 그 다음에 표적항암, 특정항암 호르몬, 그 다음에 항암 방사선, 항암 세기 조절, 뭔 놈의 특약이 이렇게 많어? 많죠? 이거 같이 다 넣은 금액이요. 69,493원 나왔습니다. 예, 아무래도 에치손보 다음에 가장 저렴하고요. 3순위 N사예요. N사면 12% 지금 할인을 받고 있죠. 어딘지 아실 거예요. 어린이 보험에서 가성비 가장 좋은 N사. 예, 여기는 일단은 기본계약 1,000만원씩 넣어드렸고 상해사망 1억 넣어드렸습니다. 암진단금 5,000만원 넣어드렸고 유사암 갑기경제, 네, 갑기경제 같이 넣었습니다. 자, 생명보험은 대장전막내암이 일단은 유사암에 속하는데 왜 손해보험은 갑기경제만 있나요? C코드 받으면 일반암, 그리고 D코드 받으면 제자리암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따로 유사암에서 대장전막내암 분류를 안 해드렸습니다. 자, 그 밑에 보면 암 수술비 100만원 넣어드렸고요. 항암 방사선 약물 치료비 100만원, 표적항암 약물 허가 치료비 5,000만원 넣은 금액이 84,000원. 아따야, 지금 12% 할인은 받고 있는데도 보험료가 비싸네요.
자, 다음은 D생명이에요. D생명 같은 경우는 일단 여기서 세 번째로 저렴하네요. 처음에는 에치손보, 그 다음에 D생명, 그 다음에 세 번째는 D생명, 네 번째가 N사다. N사가 좀 비싸긴 하네요. 자, 20년 나 90세 만기고요. 심플하게 암 5천, 그 다음에 유사암, 소외감, 갑기 경제 대장전망내암 2천만원씩 합산 1억까지 가입이 되시고요. 그리고 항암 방사선 치료비 500만원, 그 다음에 표정항암 약물 치료비 요즘에 심포괄수까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좀 고민하고 있죠. 그래서 표정암 약물허가 치료비가 7천만원 넣은 금액이 7만 1천원이다. 자, 그러면은 다시 한번 정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여기 보시면은 1순위가 어디라고요? 1순위가 네, 1순위가 여기 보시면 네, 에치손보 어딘지 알 거예요. 그레이드. 자, 두 번째 예. 자, 어디지 알 거야. 빼빼로 회사 있죠? D사. 여기가 2순위. 3순위가, D생명. D생명 별로 없습니다. 자, 4순위가 N사. 손해보험. 가성비 좋은 회사죠? 요런 쪽으로 제가 남성분들 4대 천왕으로 제가 한번 구별을 해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여성분들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저 보험왕과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확실히 남성분보다는 보험료가 저렴하고 다운이 된 게 나와 있죠. 보험료가 많이 많이 저렴합니다. 자, 일단은 똑같습니다. 에치손보가 가장 저렴하고요. 에치손보가 그래서 에치손보가 가장 저렴해서 4만 1000원대. 일단은 남성분이랑 똑같이 보장 내용은 똑같습니다. 상해 사망 후유장에 넣어드렸고 암 5천만원, 유사암 5천만원, 아 유사암 2천만원, 그 다음에 유방암 생식기암 5천만원, 그래서 각각 1억까지 일반암 5천만원, 5천만원 보장이 너무 좋고요. 유사암은 갑기 경제, 역시 갑기 경제, 대장전망내암은 여기 없습니다. 생명보험에 있고요. 여기는 갑기 경제 이렇게 해서 각각 최초 1회 안으로 2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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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천만원까지 보장이 가능하고 항암 방사선 약물치료비와 표적항암 심포괄수까지 때문에 요즘에 아무래도 표적치료 많이 넣어드리죠. 심포괄수까지 그래서 에치손보 넣어드렸습니다. 자, 다음은 2순위로 말씀드릴게요. 2순위가 어디죠? N사가 가장 저렴하네요. 자, 일단은 생명보험 같은 경우는 4위죠. N사가 남성분들 같은 경우 4대 천왕 중에 꼴이에요. 꼴이 가장 보험료가 비쌌어요. 근데 여성분들은 N사가 2등으로 가장 저렴하다. 여성분들은 N사가 싸고요. 남성분들이 D사가 쌉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상해 후유장의 80% 이상 미만 1000만원, 그 상해 사망 1억 넣어드렸고요. 암진단금 5000만원, 유사암 2000만원, 그리고 암수두비 100만원, 표적항암 치료비 5000만원, 넣은 금액이 57,502원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그래서 2순위로 N사, 이제 가성비 9 넣어드렸고요. 3순위면 여기네요. 빼빼로 회사, 여기, 이쪽이 6342원. 그래서 20년 나 90세 만기 사망, 이제 모든 사망이죠. 재해사망, 그 다음에 질병사망, 그 다음에 모든 사망에 대해서 200만원 넣어드렸고, 일반화 5천만원, 소외감 2천만원, 예, 넣은 금액이 6342원이다. 밑에 표정암이랑 나머지 다 넣어드렸는데, 이거는 공통이기 때문에 넣어드렸습니다. 자, 지금 1위가 에치손보, 2위가 N사, 3위가 동양, 아, 죄송해요. D사, 4위가 DB, D사입니다. 63,517원, 20년 나 90세 만기고요. 암 5천, 그 다음에 유사암, 소외감 2천, 갑기경제 대장전망내암, 나머지 표정암 치료 7천만원, 이렇게 넣은 금액이 63,000원. 자, 그래서 여성 같은 경우는 에치손보가 1등, N사가 2등, D사가 3등, 그 다음에 D생명이 4등,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어떠세요? 오늘 그냥 심플하고 짧고 굵게 말씀드렸는데요. 일단은 남성분들이나 여성분들이나 좀 틀리죠? 네, 그래서 일단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에치손보가 1등, 2위가 D생명 2위, 3위가 D생명 3위, 4위가 N사 손해보험이 4위인데요. 반대로 여성분들은 에치손보가 1등, 역시 부동해. 그 다음에 2위가 N사 손해보험, 3위가 D사 생명보험, 내만 보죠? 4위가 D사 생명보험이다. 그래서 여성이랑 남성이랑 틀리다. 이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